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일단 오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한 상황이고 내일 또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야기가 나오면 뭐 나오는 대로 좀 악재로 반영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지금 호재를 지금 찾아보기는 좀 힘든 네.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또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을 좀 짓눌렀던 부분인데 네. 근데 이제 유가 뭐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지금 물가를 올린다는 부분과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. 그게 이제 어떤 그 긴축에 대한 뭐 우려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 상승에 의한 뭐 위험 자산의 회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워낙 지금 시장에서의 그 어떤 모멘텀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그 위협 그 약간의 두려움 뭐 그런 부분을 좀 연결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왜냐하면 오늘 환율은 오히려 좀 약간의 좀 조정을 좀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했거든요. 네네. 어제는 환율이 좀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했던 걸로 봤을 때도 지금은 어떤 수급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이 방향상에 정확하게 지금 제시된 상황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달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제가 봤는데 어떤 연속성은 많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요.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은 뭐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또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뭐 시장에서의 이 종목 뭐 특히 이제 어떤 우리나라 수출이나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제조업에 대한 앞선 그 기업들이 주가 그 기업들의 주가가 앞에서 끌어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테마 속 장세에서 테마 속 에 대한 종목들도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일관성은 분명히 지금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 또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도주도 찾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체적인 모멘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나 CPI 발표되는 거 또 이거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면은 있네요. 자, 그럼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, 섹터로 이런 좀 답답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? 근데 뭐 답답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종목별 장세가 심해진다는 거거든요. 네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잘만 좀 찾아 들어가면은 어떤 평상시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 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수익에 대한 부분을 더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이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셔야 되고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. 미용 의료기기. 좀 네. 봐야 될 텐데. 왜냐하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이 테마는 아니죠. 이 테마라는 테마라는 말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 안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 후에 이 실적을 예측해서 주가에 땡기는 부분인데 하지만 피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뭐 영업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. 과거에도 좋았지만 과거보다도 성장률이 좋았던 걸 봤을 때 분명히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아니라 어떤 실적 주로서도 계속 지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 내수 쪽보다도 해외 수출이죠.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조금씩 더 반영이 되는 이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이 피부 의료기기 주에 대한 종목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다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피부 미용에 쓰는 레이저 기술 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수출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걸 봤을 때 좀 섹터별로도 좀 나눠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뭐 제이스 메디컬 뭐 그리고 비올 여러 가지 특히 제이스 메디컬은
이 리니어지죠. 비율은 실펌.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걸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외 쪽의 수출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는 전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지금 동남아시아나 또 이제 남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큰데 네. 결국은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과 뭐 중국 쪽이 가장 큰 시장인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그 파이는 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피부 의료기기 쪽 기업들은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전환이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엔 AI 쪽과도 연결이 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주가 독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미용 의료기기 업종을 좀 봐야 된다. 단순히 뭐 기대감으로 가는 테마가 아니죠. 실적이 찍히는 업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탄탄하게 밑받침되면서 성장세도 가파른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저희가 내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뭐 보세요? 앞서서 말씀드린 피부 의료기기 쪽은 JS 메디칼, 뭐 네. 비올, 클래시스, 전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스켓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지 네네.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종목은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도 최근에 많이 핫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 테마라기보다는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.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 현대 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도 527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80% 이상 늘어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안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역시 고객사가 그룹이잖아요. 현대 그룹에 대한 부분에 네. 있어서 이 차량용 내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점점 올라가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비죠. 내비게이션. 이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부분은 고객사가 든든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보급화,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단계에서 내비게이션 탑재율은 거의 뭐 100%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제가 봤을 때도 향후에 어떤 실적이나 개선세는 계속 좋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EV9을 탑재를 시작으로 거의 고객사의 어떤 모든 어떤 세그먼트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한 상태이기 그렇죠.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신고가가 우리 매수 신호로서 받아들이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2만 20만 5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21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현대 오토에버까지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 다시 부각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다시 보고 계시죠?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레벨3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. 시속 80km 가능한 이런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. 그런 후광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대 오토에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고 시장에서 내일 시초가에 또 신고가 행진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